게시판 더 보겠습니다. 종목을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는 자주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데 정혜라님께서 주신 S&T 모티브 한번 볼게요. S&T 모티브가 매수가가 좀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이 5만 4천 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5만 4천 원의 비중이 30%. 중기도 가능합니다 하셨는데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운영님? 안정적인 주식이죠. 예산은 S&T 그룹 중에서 S&T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예산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 포함이 좀 돼 있는데 방산 부분도 좀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 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모터와 관련된 친환경 모터와 관련된 쪽입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기업 대응 대비 할인을 받은 이유 자체가 친환경 관련 모터 쪽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가 주 거래처였는데 그다음에 GM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친환경 모터와 관련된 쪽에 현대 모비스가 진출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사했던 성장성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2, 3년 전부터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능력 자체도 부채도 없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인데 또 PER 기준에서 7배밖에 안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온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간 좀 상회를 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은 뭐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온 회사니까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94억이 나왔거든요. 아마 영업이 가이던스가 아마 320억 정도 좀 됐을 겁니다. 재작년도에 237억 나왔으니까 물론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가 자체가 싸죠. 예산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대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 예산은 30%밖에 안 됩니다. 무차입 성격이고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요. 대신 이제 안정성이 있다는 자체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꾸준해 가죠. 예사 차트 보시면 그런 흐름이에요. 저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완만하게 가는 거니까 저점권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시면 지금 뭐 4만 원까지 잠깐 안 좋은 내린 적이 있지만 이거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다시 이제 박스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또 전반적으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5만 1천 원을 크게 상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5만 4천 원대 사실 좀 애매한데 비중이 30%고 추가 매수 좀 그런데 일단은 5만 이거 한번 이 가격대에서 한번 좀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만 원 이 가격대 5만 1천 원대거든요. 5만 1천 원대니까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10%에서 15% 정도는 단기 매매하는 관점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완만하게 우상향이니까 아마 여기서 걸릴 것 같아요. 가더라도 여기서 이 종목이 그 다음 걸리는 선 자체가 또 5만 2천 원이니까 그래서 또 기업 내용으로 봐서 앞선 자체가 저평가라고 했었는데 PR 기준이 7배, 8배인데 자동차 부품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나온 걸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이 종목이 오버시팅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5만 1천 원과 5만 2천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손실을 좀 만회해 주셔야지 그래도 조금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혜라님, 이 종목 조금은 또 기술을 발휘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S&T 모티브를 봐드렸습니다.